여기서 제일 부자야. 아유, 너 집 있잖아. 난 뭐 집 있지. 어? 준호 형 왔나? 엄마. 누구세요? 뭐야? 준호 형인데? 뭐야? 형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야? 어우, 뭐야? 형 혼자 올 됐잖아. 뭐? 어? 나는 더 놀랍지. 어, 난 소름이다. 초대한 지가 언젠데. 뭐야? 준호야! 형, 이걸 왜 소파에 안에 이렇게 많이 넣어놔? 아니, 잠깐만. 아니, 소파 옮겼는데 예전에 옮겼을 때 바, 그... 아, 아니, 상민이 형이 초대했는데? 우리 집 청소 다 했어, 우리가. 형이... 아니, 상민이 형이 기생충이야, 뭐야. 아니, 아니, 원래 한 명만 초대했는데 자꾸 끌고 오는 게 그 기생충 아니야? 아니, 야, 뭘 또 한 명이 같이 또 우르르 오는 거지. 아, 형, 이거 그리고 이거 코딱지 이거 뭐야, 빨리 띄워. 코딱지라니, 뭔 소리야. 코딱지야, 뭐야. 코딱지가 뭔 소리야. 봐봐. 아, 뭐. 이거 내가 아까 만졌어. 어딨어, 코딱지. 여기. 어머나. 아이고, 세상에. 이건 얘기하고 가자. 아니야. 그거 옛날에 코딱지 막 이런 데 붙이고 그랬잖아. 무슨 뭐 삼겹살 이런 거 묻은 거겠지. 누가 봐도 코딱지잖아. 아이, 설마. 아이, 설마. 코딱지는 껌 아니야. 비었다고. 이거 뭐야? 형, 이거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뭐야? 이거 머리카락 뭐야? 머리카락 뭐야? 아, 지민이 거겠지, 지민이 거. 지민이 꺼겠지가 아니라 지민이 꺼여야지 형. 지민이 꺼지. 지민이 꺼지. 소연해. 지민이 꺼겠지라고?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거 뭐야?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건 뭐야? 어? 많이 놀라는데? 어.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거 뭐야? 이 맞주 목걸이 하냐 형. 이 맞주 목걸이 하냐 형. 맞주가 누구야? 맞주가 누구야? 맞주도 목걸이를 만들었어? 이번에 그, 그 알지? 거기서 만들었는데. 아, 나 진짜. 이게 소파 밑에 있어. 근데 너는 왜 왔냐? 근데 너는 왜 왔냐? 나? 아,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정이가 요새 일이 없어. 재훈이 형. 아니, 나름 잘 행복하게 살고 있어. 왜 그래, 진짜? 아니, 저거 좀 잘 나갔었는데? 아니, 아, 이제 집에 간다, 나. 알았어, 알았어. 그 혹시 스포츠캐스터로서의 직업병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직업병이요? 네. 그 친한 선배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사회를 보는데 이제 보통 신랑 입장하면은 이제 걸어오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저도 모르게 막 아, 이제 신랑이 중간 통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현장 중계 비슷하게 하니까 계단에 올라갑니다. 별 상황도 아닌데 그거를 중계하고 있으니까 막 하객들이 웃더라고요. 그 요즘은 없는데 예전에는 전문적으로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 아르바이트 방청객 아르바이트만 하는 분들은 직업병이 엄마가 예, 밥 먹으라 해도 오. 어머, 오, 뭐 이런 게 있대요. 아니, 네. 들었는데. 이게 직업병. 항상 오. 오, 습관이 돼가지고. 오. 식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어. 갈비찜이다. 오! 깔끔하게 고기 구워 먹어. 먹어도 되나, 이제? 먹어, 여기 익은 거 다. 이 차례 봐봐. 연기 봐봐. 자, 잠깐만, 연기. 여, 지금 연기 나는데? 봐봐. 우와! 우와! 이게 냄새까지 빨아들여. 연기랑 냄새까지 다 나잖아. 아니, 왜냐면 나, 우와! 봐봐봐, 우와! 빨아들인다, 빨아들인다. 대박! 거기서 빨아들인다. 아니, 근데 이거 신기하다. 난 연기 안 나는 게 제일 신기하다. 딱 너 생각나더라. 어, 형, 이거는 형이 사온 거야, 삼겹살? 어. 맛있다. 맛있지. 야, 이거 뭐, 이게 멋있다. 냄새까지 빨아들여. 냄새도 좋다. 냄새까지 빨아들여. 맛있겠다. 삼겹살. 야, 냉장고에 음료수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꺼내서.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꺼내서. 아, 나 진짜. 아, 자기 집 같아. 근데 형,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야? 괜찮아? 아니, 원래는 지민이하고 좀 파티 어. 하려고 했는데 지민이가 스케줄이 있어요. 아. 형도 불꽃놀이 이런 거 좋아해? 나는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부동산 아저씨가 불꽃놀이 최고라고 이사 온 거야. 최고 명당이네. 그게 몇 년, 2년 동안 안 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나도 2년 살았잖아. 아이고. 처음 보는 거야, 처음. 이걸 보겠네, 이제. 사실 이거 거의 뭐 두 당 한 50만 원짜리 좌석입니다, 여기. 아, 지민이랑 있어야 되는데. 와, 맛있다. 맛있어?
어, 고기가 맛있다. 뭐야? 뭐야? 누가 또 와? 누가 또 와? 자기네 집도 아닌데 다 불렀나 봐. 기가 찬다. 아니, 몇 명을 부른 거예요, 형?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신동이네. 어, 뭐야? 동이? 여기 들어와, 들어와. 여기 뭐예요? 야, 동아, 얼른 와. 아니, 그러니까 일단 환영한다. 예! 예! 어, 안녕하세요, 형님. 아유, 얼마만이야. 예. 아니, 형이 불러 가져왔죠. 어. 대박. 야, 여기가 불꽃놀이 명당이라고. 명당이야. 일로 얼른 와서 앉아. 와, 대박. 먹어. 야, 집에서 야,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 대박이다. 아이참니다. 얼마나 좋아. 일로 와, 일로 와. 구워져 있는 게 있어. 좋아, 좋아. 야, 형. 너무 좋네요. 어. 즐겨. 너무 오랜만에 온다. 형, 옛날에는 안 불편해했잖아, 이런 거. 아, 80만 원. 내가 초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 형이 초대. 민 형이 초대. 나는 먹어. 이럴 때 얼굴 보고 이렇게 그래. 추억 쌓는 거. 그래. 아,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는 누가 산 거야? 내가 사왔어, 내가. 아, 역시 형. 야, 형이 매너가 있다 그래도 고기 사오고. 형이 이것도 다. 아, 먹어.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준우 형 좀 먹어. 와, 얹힐 것 같아서. 근데 남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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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보통. 형 밥 없어요? 아, 그래. 밥이... 말도 못하게 하네. 형, 옛날에는 안 불편해 했잖아, 이런 거. 어? 아니, 그 사람이 계획이란 게 있는데 내 계획하고 아. 안 맞으니까. 계획이 있었어? 어. 이 집에 되게 비싼 술 있다고 소문 났던데? 이 집에 되게 비싼 술 있다고 소문 났던데? 200만 원짜리 뭐 하나 있다고. 200? 어, 지난번에 나왔었죠? 200? 네, 한 병에 200만 원짜리라던데? 우와! 200? 우리야! 준호 형 200만 원짜리 선물 받은 거 있어요. 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대박! 이거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까네! 샷도 샷도 샷도! 200? 네, 한 병에 200만 원짜리라던데. 한 한 모금만 먹어보자. 준호야! 신동 말이 무슨 말이야? 비싼 술이 있다는 네, 게. 형. 아, 그거 맛있어요. 형, 마셨어. 마셨어? 어, 안 남았어요? 아니야. 없어. 아, 인삼 발사. 어, 하나만 먹자. 인삼 네, 발사. 일단 뭐 하실 거야, 뭘? 내가 뭐 하나 갖다 줄게. 아직 봐도 돼요? 어. 좋은데 이 술 좋아. 아. 소주. 보고 뭐 하나 알고 있고 여기 와인이 있는데 이게 200만 원짜리인데 나중에 이제 먹어야지. 지금 이런 자리에서 내가 딱이가 좋은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알죠. 어? 다 알죠. 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자리에서는 200짜리 있대요, 형. 형. 형 200짜리 있대. 200짜리 있대요, 형. 형. 형 200짜리 있대. 야. 아. 누구를 믿을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네. 200짜리 있대요, 형. 형. 야. 형 200짜리 있대. 야, 있는데 형이 나한테 싸기로.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까야 되는데. 준호야, 오늘이 좋은 날이야. 오늘 날이야. 오늘 좋은 날이지. 3년 만에 불꽃 축제하는데. 얼마나 좋은 날, 루미 날이야. 아니, 뭐가 계획이 씨 따야 되는 술이거든. 저거 레벨이, 어? 레벨이 몇이야? 소주가 아니에요. 뭔데, 형? 구경만 시켜줘. 구경만 먹자, 한 입만. 구경만. 꼭 숨겨놨는데, 아, 사실 집 뒤질까 봐 여기 살짝 숨겨놨거든. 어, 또, 어? 야, 이거래, 순동. 와, 뭐야, 가죽. 그래, 이거야, 이거. 그래, 이거야. 어, 뭐야. 엄청 비싼 거야. 네. 얘가 와인 잘 알거든, 얘 와인 잘 알아. 프랑스 와인 최고 등급, 이거. 아, 진짜? 내가... 아, 이건 못 먹겠다. 이거 내가 가보지, 뭐, 가보. 형이 어떤 날 딸 건데요? 딱 워낙 그, 비싼 거야. 어, 이제... 지금 계속 세어봐요. 뭔가. 프로포즈? 뭐, 그런 날? 아, 아 진짜? 어, 그럼, 날? 그럼요. 형, 형. 오늘 마시고 프로포즈를 해. 그래. 어? 사실 내가 몇 달 전에 기획은 했었어. 어? 불꽃놀이를 보면서 어? 뭔가 몰카시고 그래 그래 하악가 했는데 지민이가 스케줄이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랑 놀자고. 왜? 빨리 드시고 가세요. 아니 아니 불꽃 축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아 여러분들 진짜 거의 두 당 50만 원짜리 지금 여기 어. 자리에서 지금. 인정 인정. 네? 두 당 50이면 50. 50, 50, 50. 200 됐는데요? 200짜리 따면 되겠다. 200짜리 따면 되겠다. 어? 딱 200이네. 저걸 지금 따자고? 어.
아, 안 돼. 안 되지? 아, 이해해, 이해해. 아, 궁금하다. 맛이 궁금해. 여러분, 저거 말고. 아이, 딱 한 거라도. 예. 어? 소리 나는 거 아니지? 시험 발사나? 원래 불꽃 축제 할 때 불꽃 딱 터지는 순간 소원 빌잖아. 형, 많이 빌죠? 나는 빈다기보다는 아, 빌리는구나. 빌리고 이렇게 빌지. 이 형은 이렇게 빌지. 한 달만. 한 달만. 한 달만 더? 그래도 우리가 와인 한잔 하면서 딱 이 불꽃놀이. 그럼. 럭셔리하게 형님. 야, 그래도 아들 중에 한 명은 그래도 불꽃 뷰에 사는 사람이 있다. 아, 그렇죠, 형님. 어? 아, 우리가 또 언제 와인 먹어보겠습니까? 이렇게. 와, 우동 형. 또 이렇게. 어? 아, 이게 참 비싼 좋네. 건가 보다. 야, 200만원짜리하고 이거하고 왜 맛이 다른지 한번 볼까? 야, 200만원짜리하고 이거하고 왜 맛이 다른지 한번 볼까? 어? 괜찮다. 오. 난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형, 만약에 알아맞히면은 우리가 한 병 사줄게. 진짜 50만원, 50만원 모아. 어, 그럼 되겠네. 오. 알아맞히면 그대로 복귀해 놓는다고? 어, 그렇죠. 형, 눈 감고 요거 조금 따르고 저거 조금 따라서 똑같은 잔에다 해가지고 두 개 냄새 방금 맛 봤으니까. 어. 오. 이제 넘어간다 또. 근데 못 맞추면 그냥 우리가 마시고 맞추면 우리가 그대로 사는 거야. 수작 부리지 마. 이 자식들이. 아니 딱 맞고만 아주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내가 좀 저 먹어보고? 어? 수영했다! 뭐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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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어? 수영했다! 뭐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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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빵부터 난리 났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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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 쐈어, 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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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지금 또 터져. 저 올라와서 터지는 게 있어. 우와, 우와! 야, 예쁘다. 야, 와. 야, 아직 시작이야, 아직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제 시작.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이게 인트로지. 진짜 멋있다. 와. 야. 진짜 명당이다. 야, 진짜 멋있다. 봐봐, 안 가잖아. 아, 저기가 가야 되는 길이야. 맞네, 맞네. 아니, 여기, 여기가 그렇게 명당이라니까, 지금. 와, 와 달도 보름달이야. 야, 기가 우와, 진짜 대박이다. 엄청나다, 여기가 명당이다. 여기다, 여기. 우와. 아, 예쁘다, 여기. 정말. 오. 예쁘다, 이뻐.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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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신동 안 보여. 신동 안 보여. 너만 보지 마. 아, 형이 여기서 보라 했어요. 아니, 좋으니까. 어, 준호 형. 어? 생각보다 좀 먼데요? 좀 가까이로 더 이사 가면 안 돼? 야, 그 얘기 내가 하고 싶었는데 하나 못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먼데. 조금만 더 가까이 이사 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 형, 내년에는 좀 더 가까이서 보죠, 우리.